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영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36749 전합 판결입니다. 사건은 토지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매수자고 피고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상고했는데 원심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인정이 안 돼서 피고가 패소했는데 대법원은 법정지사권 인정을 해서 파기환송을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였고, 망인이 94년 9월 30일 날,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이제 협의해서 단독 상속을 하십니다. 토지와 건물을 다. 그 상태에서 A가 피고에게 2010년 8월에 토지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고, 그 상태에서 A가 2012년 3월 10일 날 사망을 하죠. 사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망한 다음에 이 건물은 이제 피고들이 전체가 다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2014년 1월 21일 날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인도, 차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토지 안에 너가 갖고 있는데 너좀 나가라. 이렇게 이제 청구한 거죠. 이 문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계속 인정해야 되는가? 근데 원심은 이제 A가 토지는 자기 소유로 갖고 있었지만 건물은 A 단독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A의 지분만 갖고 있는 건물에는 지분을 갖고 있고 토지는 A 소유였지만 그래서 토지만 이게 지금 그 피고한테 수증을 했기 때문에 이때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정지상권 여전히 인정된다. 여기에서 반대 의견은 김재영 대법관입니다. 김재영 대법관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이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주장인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관습법상 인정된다. 다수 의견만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만은 지분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겁니다. 원심하고 다르죠. 원심은 지분만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토지 전체 지분별로 전체로 공유하는 그 건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지상권에 관련해서 김재형 대법관은 반대를 했죠. 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불과하고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등기주의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률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인정된다. 판사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그것도 13명이 다 동의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통상 미등기 건물의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 남아있는데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인정이 안 되면 등기가 안 돼있을, 대지권, 그러니까 지상권 등기가 안돼 있을 거고. 그런데 미등기 건물의 문제가 되고, 결국 미등기 건물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상권이라는 관습법적 지상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이 판례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이런 법률적 쟁점, 관습법적 법적 지상권에서 대법원이 이런 학술적인 논의를 한다는 게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런 논의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 의견이 한 명밖에 없지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관습법적 법적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할때이 선행 판례를 보고 근거들을 추적하고 그 근거들이 현재 이제 다시 한 10년 뒤에 보면 그 근거들 중에 여전히 유효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실에 안 맞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려면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학계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고 또 학계의 논의를 또 대법원이 받아줄 수도 있고 또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가 학계의 논의를 촉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고 이제는 이제 제발 사실관계 다투는 그런 대법원 판례는 그만해야 돼요. 이런 판례 많이 내가지고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위상을 정확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고 제가 그 근거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전원합의제 판례는 꼭잘 읽어보시고 어디 지점에서 지금 다투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까지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